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는 강한불 4개가 모여가지고요. 이것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강한불을 돌렸을 때 어떤 것을 원할까가 중요한데요. 자, 기본적으로 좀잘 팔리는 쪽이 좋겠죠. 그냥 팔린 걸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10억으로 잡고. 아니다, 한 7억 잡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렇죠. 이렇게 잡으면은, 우리는 62추업을 뽑으면은, 이제, 대강은 5억 정도, 5억 5천까지도 팔린다는 것을 알수 있겠지요. 자, 좀 인기 있는 품목을 좀 검색해볼까요? 4억. 아, 너클이 개사기군요. 그렇죠? 아, 너클의 그림이 그려지네요. 당검도 비쌀 것 같은데. 아, 당검도 5억 정도 하는구나. 그럼 일단은 너클로 방향을 잡아보고요. 여유되면은 당검으로 갑시다. 일단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낙인석이 100개를 구해야 합니다. 몇개 샀지요? 일단 한번 물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산것 같은데?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아니네. 아, 17개. 아이, 사죠. 17, 4, 13. 여기 구매를 하고요. 저한테는 이제 열심히 돌았으니까는 그의 보상으로 이제 영혼석이 9개가 있지요. 하나당 20개씩 해가지고 100개와 이제 이거와 합쳐가지고 5개를 만들면은 코인샵에서 무기가 파는데요. 저희의 시나리오는 이제 무기를 뽑아서 만들 예정이지요. 비싼 너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기에 뽑을 때의 장점은 나왔을 때의 기대치. 그것이 있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뽑는 가격이 싸다. 그럼 강한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불. 저희는 이제 62초. 욕심 안 내고 좋을 것 같습니다. 24추업이 나왔고요. 자, 두개 남았는데요. 하나 남았는데요. 안 나왔지만은 나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희에게는 유니온 코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한불 5개. 아, 24초음 나왔고요. 6개. 아, 안 나왔습니다. 7개. 아, 이제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더 해? 더 해볼까? 아, 일단은 앱솔 무기를 빼고요. 유니온 코인을 넣어놓고요. 밖에 소리가 너무 심하네. 일단 문좀 닫고요.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자, 창고. 유니온 코인. 우리가 너클. 자, 일단 맵을 옮겨야겠지요.
8개. 착감 30짜리 9개. 아, 나왔습니다. 맞아요. 9개만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보셨지요. 블로우 너클 기본 가격이 2억 5천이지만은 9개만에 그의 가격은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왜 이렇게 싸졌습니까? 뭡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의 시나리오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호. 아니 분명히 5억이었는데 왜 갑자기 시나리오 깨졌을지 왜 갑자기 4억으로 바뀌었습니까? 5억 아니었나요 시나리오? 어허. 분명히 6억인데 여기는 왜 3억 5천이니? 아하, 거참. 난해하군요, 난해. 아, 그것까지 동원해야 되나. 역시, 장사라 함은, 원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300억을 빼주고요. 블로우 너클을 검색을 해줍니다. 아, 블로우 너클을 검색했더니 62짜리 추업을 3억 5천에 사주고요. 62짜리 추업을 3억 9천에 사주고 요거까지 매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세가 다시 5억 5천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것은 힘 추업이 있기 때문에 5억 5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덱스 추업이 있기 때문에 5억 3천. 이거는 힘 추업도 있기 때문에 6억. 아, 이거는 자기 돼 있지만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5억 4천. 5억 4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세의 정상가를 찾은 것 같아 다행이로군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